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 건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아름다운 삼천리강산을 지켜주는 국군 장병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특히나 문화센터 앞에 아주 넓은 잔디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이 광장이 좋아서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곳, 한번 와서 보고 보면 가기 싫어하는 곳, 정말로 인심이 후하고 산천경계까지 와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전라남도 곡성군을 찾아왔습니다. 곡성군하면 우선 기차마을 있죠, 기차마을. 그죠? 박수 한번 치시라고,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뭐, 백종, 천종이 아니야. 1104종의 장미꽃들이 웃으면서 우리를 반기잖아요. 그죠?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타고 한번 쭉 섬진강을 돌아보면, 뭐, 정말 옛날과는 다르게 딴 맛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또 14번째 맞이하는 심청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갖가지 행사가 고조된 가운데 노래자랑이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곡성군편 초대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여러분들 오라 그러면 무조건 달려오는 인기가수입니다. 노래자랑 출신의 박상철 나옵니다. 살고 싶었던 무시한